엄마는 그때처럼 때묻지 않고 순박하기만 합니다. 시집 온 뒤 거의 90년간 일을 해온 어르신. 자녀들이 아무리 말려도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일거리를 찾아다니시는데요. 지팡이에 좀 이 보행기 보이십니까? 보행기만 있으면 어디든 다니신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오늘은 이 포대자루까지 함께 챙기시는데요.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 걸까요? 갈거 아니다. 가차. 엎드려서 못 매거든. 밭 매러 가시는 거예요, 지금? 그러신가 봅니다. 그렇게 밭에 가는 며느리를 따라 나선 길인데, 할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밭을 맬 생각으로 아까 보신 이 포대까지 챙기신 겁니다. 그런데 밭으로 가려면 이렇게 경사진 길을 걸어야 하는데, 자, 101살의 할머니에게는 좀 버거워 보이죠. 그러더니 나무를 하나 집으세요. 이거 뭐 올라가. 저 지팡이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. 자, 4년 전만 해도 온갖 농사를 다 하셨는데 다리를 다치셨대요. 그래서 사실은 지금 쉬셔야 되는데 며느리가 또 밭에서 혼자 일한다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따라 나섭니다. 한평생 밭에서 일하셨으니 이제는 쉬셔도 좀 좋으련만 여전히 밭일을 하고 싶어하는 할머니 모습에 자식들 걱정이 앞서겠죠. 날도 더운데. 아들 며느리 입장에서는 할머니를 말리고 싶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. 아이 그래, 이제는 안 하셔도 되는데 자꾸 와서 해주려고 해서. 그럼 뭐 그냥 놔둬요.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. 좀 힘이 붙여서 그렇지 힘만 적어놓고 하면 온갖 건 당신이 다 알아서 해요. 자, 아직도 밭일을 척척 해내시는 할머니. 아까 가져오신 포대 깔고 할머니는 이 밭을 매는 일, 단순히 땅을 깔고 씨앗을 뿌리는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. 이 밭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고요. 집을 넓히고 땅을 사는 것까지 이 밭농사 덕분에 다 보신 거죠. 그 때문에 더욱 할머니 옛날에 일 어렵다. 많이 하셨어요? 많이 했지. 소미기고 그래가지고 땅 사고 아들 가르치고 학교 옛날에 볼 때가 이 밥 해먹고 아들 공부 그래 했지. 자, 누가 이 어르신을 말릴 수가 있을까요? 어느새 이 판례 삼매경에 푹 빠지신 듯 쉼없이 풀을 메고 계신데요. 젊은 시절 밭에서 고생했던 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 잊으신 것 같습니다. 손놀림 보세요. 어디 그만 가요. 미안했죠. 자, 며느리가 모시러 와야만 그제서야 할머니는 호미질을 멈추십니다. 그리고는 어느덧 쥐고 있던 호미를 며느리에게 주고 지팡이를 아까처럼 또 집어 드십니다. 우리 할머니의 또 아쉬운 한우는 저물어 가는데요. 자, 밭일을 마친 오후입니다. 부엌에서는 늦은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. 자, 101세를 드신 만큼 이 드시는 음식에 비법이 있을까 했는데요. 사실 뭐 비싼 음식이나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. 자, 인근 밭에서 나는 채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. 갓 수확한 재료에 여기 며느리의 손맛과 정성이 살짝 더해지는 것 같아요. 재료 드리는 것도 없고 그냥 촌에서 나는 거 그냥 거친 음식 뭐 그런 거 나물 같은 거 제일 좋죠. 그렇지요. 자, 우리 할머니의 밥상은 언제나 1인용 독상입니다. 아니, 이 식탁에 앉아서 불편해요. 밥 먹다 이났다 하자 불편하잖아. 할머니 계속 잡수려고 하면 그러니까 오만 저래 드리면 편하게 저는 뭐 당신 잡수부서내려 잡수게.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요. 드시기 쉬운 부드러운 음식 위주의 정갈한 101살 할머니의 밥상입니다. 자세히 살펴보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. 다만 할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, 뭘 즐겨 잡수시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며느리가 밥상을 차릴 때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할 뿐입니다. 끼니마다 이 할머니의 식성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드는 건데요. 덕분에
점철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한끼 식사를 즐기셨습니다. 그날 저녁인데요. 예.